가수 겸 배우 임시완이 첫 스크린 도전작 변호인으로 제8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 신인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. 지난 27일 인천공항에서 시상식 참석을 위해 출국을 앞둔 임시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블랙 점퍼 차림으로 등장한 임시완은 이른 아침부터 공항을 찾아준 팬들에게 손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. 저는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되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이 영화제 자체가 생소해가지고 되게 얼떨떨해요. 그냥 마냥 기분이 좋고 또 다행히 긴장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송강호 선배님이랑 같이 가게 돼가지고 송강호 선배님 옆에만 딱 붙어 있으려고요. 시상식 참석을 위해 마카오에 가게 된 임시완은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요. 글쎄요, 그냥 저는 가가지고 좀 그 이제 중화권의 배우들을 구경하고 올 생각이거든요. 많이 만나 뵙고 제 눈앞에서 직접 이렇게 만나 뵙는 거잖아요. 그냥 그래서 좀 만나 뵙는 거죠. 한편 같은 날 저녁 진행된 시상식에서 임시완은 아쉽게도 노미네이트 된 것에 만족해야 했는데요. 첫 스크린 도전이었던 만큼 이번 시상식 참석이 값진 경험이었길 바랍니다.